안녕하세요. 저는 T1 2군 코치 박세호 세이오라고 합니다. 코치는 배틀그라운드 롤 포함해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테스트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분석하는 노트 같은 거를 어떤 관계자분이 보시더니 너 코치해도 되겠다.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때 코치를 선택을 했어요. 선수를 하기에는 그때 당장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 실력 부족한 거 인정하고 제 장점 살려서 코치를 도전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롤팀을 안 가고 배틀그라운드를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1년 반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또 롤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팀이든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다 지원서를 넣어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3부리그 꼴찌 팀인데 해볼래?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접 장소를 가보니까 좀 T1이었어요. 그래서 전 많이 놀랐죠. 그때 머리도 새하얘지고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군 코치까지 왔습니다. 너무 설레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 제가 2년 동안 공부하고 만들어낸 노하우 같은 거를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돼요. 벵기 감독님이 오실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저 혼자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감독님을 구해달라고 팀에 요청을 했고, 나중에 벵기 감독님이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좀, 와, 난 진짜 복이 많구나. 난 럭키가이구나. 생각을 했었고, 만나서 처음 미팅을 했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뭐, 2021년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팀의 방향성이라든지,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저랑 너무 같고, 서로 다른 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으로 디테일해가지고, 지금 되게 서로 시너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인정도 해주고, 감독님이랑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콜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유망주들도 좋은 팀에 콜업을 잘 키워주고, 콜업을 잘 시켜주는 팀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를 두고 좋은 선수들은 보통 많은 팀들이 같이 경쟁을 해요, 데려가려고. 근데 그때 좀더 힘이 되는 거? 제가 처음에 클로저나 버돌 뽑을 때도 그 친구들이 티어가 높지 않았는데 나이가 어리고 유망하니까 노리는 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SKT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좀더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제가 선수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0번째가 뭐 당연히 인성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저는 실패할 배짱 있는 친구들 뽑습니다. 얘기도 많이 해보고 피드백을 해줬을 때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당장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장점을 살려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 점수 떨어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솔로 랭크, 랭커를 꿈꾸는 친구들은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전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실패할 배짱 있는 느낌이 드는 다이아일 마스터 친구들을 좀 그동안 뽑아서 키웠습니다. 챌린저 애들은 전혀 안 뽑고. 아무래도 뭐 이것도 실패, 앞서 말한 실패랑 관련된 건데, 절실함이겠죠? 아카데미 코치인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뭐 2군 코치가 됐던 1군 선수가 됐던 1군 코치가 됐던 다 나아가기 위한 약간 그런 절실함, 정말 독기 이런 걸좀 강조했고 선수들도 정말 저랑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은 다 17살, 18살에 맞지 않은 독기를 갖고 있고 간절함 갖고 있고 되게 어른스러워요. 정말 팀마다 다르고 코치마다 다른데, 저는 그 나이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쪽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함께 했던 선수들은 진짜 20대 후반, 막 29살도 있었고, OMG 있을 때도 제가 20살에 코치를 시작했는데,
뭐 우지 선수 제외하고 쿨 선수나 고고잉 선수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망주들 뭐 대표적인 예로 칸나가 있겠죠. 칸나를 20살에 제가 데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어리면 좋지만 그 유망주라는 게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정말 코치가 봤을 때이 사람이 20살이든 19살이든 15살이든 그 포텐이 있는 자기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칸나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탑라이너가 없었어요. T1 루키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 선수 테스트를 보다가 얘가 다이아일인데 이렐리아를 정말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괜찮은데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미가 코치님 얘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같은 선수를 그렇게 다그 티어 낮으면 보통 고정관념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 없이 엘림이랑 저랑 봤을 때 너무 잘해서 데려서 테스트 보고 뭐 처음엔 이렐리아 블라디 투챔이었는데 와서 실력도 엄청 늘고 그렇게 서로 도끼 품고 열심히 하고 진짜 제 영혼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첫 아카데미 1년에는. 그래서 콜업 됐을 때 굉장히 슬펐어요. 그동안 해왔던 기쁘면서도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제가 부모님의 마음까진 모르지만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칸나는 제가 아카데미에서 콜업시킨 선수들 중에 가장 애틋하게 아끼고 진짜 아직도 많이 응원하고 팬으로서 그런 선수예요. 칸나가 우승컵 들었을 때 아카데미 애들 볼까봐 제가 그 자리에서 울진 못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 기뻐서 우는 거를 제가 한번 느껴봤는데 칸나가 우는 걸 보고 저도 울면서 그때 두 번째로 울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제우스는 뭐 보통 탑라이너가 크게 너구리 선수랑 기인 선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합친 느낌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작은 육각형 느낌이었는데 버돌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은 서로 배우면서 진짜 제우스가 원래 저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3달 안에 엄청 실력이 오르면서 막 랭킹도 많이 오르고 스크림에서도 다 혼내주고 다니고 지금은 그 작은 육각형이 약간 촉진제를 주입돼가지고 약간 괴물이 된 느낌? 큰 육각형이 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이제 1군 티칭까지 코칭까지 받으면 정말 괴물이 되겠죠. 나이도 엄청 어리고 원어는 공격성이 피넛 선수, 커즈 선수처럼 피넛 선수, 커즈 선수가 아마추어 때 엄청난 공격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약간 그 LPL에 카사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처럼 리신 포지션을 잡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VOD를 보는데 대회 VOD를 워너처럼 하는 정글러는 그런 유망주는 진짜 몇년 만에 나온 느낌? 그래서 좀 설레요. 빨리 잘해져서 대회에 나와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출나게 피지컬이 좋아요. 모든 기준은 감독님이 선택을 하겠죠. 제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감독님이 보기에 아니면 아닌 건데 지금 2년 동안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독님이 저한테 괜찮은 선수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스크림 하는 거를 직접 보러 오시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어리고 잘하다 보니까 1군 감독님이 외부 영입보다는 자기가 자기 색을 입히고 싶은 그런 진짜 스케치만 된 친구들만 데려와서 약간 명화를 만드는 느낌?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테스트 볼수 있을 정도의 기준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그걸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트렌드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카데미 코치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팀은 그 콜업 했을 때그 선수의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선수의 그 그릇 자체가 엄청 큰데, 이게 준비 안된 상태로 올라오면 팀 성적도 문제가 생기고 선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정말,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선수들이, 잘하던 선수들이 이제 은퇴하고 약간 젊은 코치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망주들이 올라오고 그런 선수들이 코치로 감으로써 이게 좋은 순환이지 않나. 네. 이 선수들은 저랑 함께 하지 않았지만 많은 팀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왔던 것들에 이제 제 공격성을, 제가 추구하는 공격성이나 경쟁력 있는 플레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는 저와 같이 있는 유망주들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 선수들도 저와 함께 하면서 실력이 는다면 분명 자기가 내년 이맘때, 내년 FA 시장 나왔을 때 가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들이랑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선수들도 제 피드백을 조금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말 시너지의 문제 플러스 그냥 제 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정말 많이 돼요. 잘하는 친구들이고, 저는 지금 선수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그 경쟁력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감독님 둘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좀더 살려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뭐 욕심이라면 내년 11월 시장 때 지금 선수들이, 저와 함께하는 선수들이 LCK 중위권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5등, 4등 정도의 수준? 전투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목표로 지금 계속 트레이닝하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심한데, 지금처럼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내년 이맘때 웃고 있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많이 나아가는 거고, 같은 시간을 쓰는 것도 그 시간의 농도 자체를 깊게 쓰는 거니까. 네.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저랑 뱅기 감독님이 지금 영화 한편 찍으려고 늦은 시간까지 선수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격려와 응원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